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차의 25%의 수입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위협으로 자동차 시장의 긴장이 감돌고 있다.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클래식카 시장까지 된소리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.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25%까지 오르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클래식카 시장도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것. 미국 클래식카 시장 규모는 연간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7천억 원다. 미국은 매년 유럽으로부터 대량의 클래식카와 모터사이클, 부품을 비롯한 관련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.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가 모델도 거래되는 만큼 대중적으로 거래되는 클래식카는 더 싸다는 뜻이다.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넓은 저변을 지닌 중저가 클래식카 오너들 입장에서 25%의 수입 관세는 치명적이다. 차량이나 부품 가격이 하루아침에 25% 인상되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. 완전히 오래된 모델이 아닌 영타이머 차량 15에서 30년 차량들도 부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다. CBS 뉴스에 따르면 차량 25년 이상의 클래식카 시장은 미국 내 전체 자동차 시장의 5% 정도를 차지한다. 이 시장이 위축되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. 게다가 클래식카의 문화적 간접 가치를 고려하면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진다. 이에 일부 빈티지 카 딜러와 애호가들은 미상모부의 클래식카와 그 부품에 대해 관세 인상의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.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정비업과 매매업, 문화사업 등 여러 분야의 종사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. 클래식카 전문 딜러 마크 하이먼 마크 하이먼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 클래식카와 같은 일부 특수 산업 분야에 잠재적인 그러나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. 부품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. 미국 내 부품 관련 산업은 3,920억 달러 한화 약 442조 원 규모로 53만 개 사업장에서 460만 명의 고용을 유지 중이다. 클래식카를 비롯한 부품 수입 관세가 높아지면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. 현 트럼프 대통령은 신차와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%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추진 중이다. 글로벌 경영을 추진 중인 미국 내외 대다수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.